혼자냐고? 싱글이야. 싱글인데 침대는 두 개야. 침대 왜두 개죠? 아니, 이제 밥 먹고 호텔 왔어. 안녕. 이제 밥 먹고 호텔 왔어. 지금 비행기 탔다. 초밥 먹었어요? 어떻게 알았지? 초밥 먹은지? 내일은 뭐해? 내일 뭐 하냐고요? 내일 공연하죠. 내일 공연이 있어. 초밥 먹고 왔어요, 초밥. 배 터지게 시켰어. 성경이 너무 많이 시켜가지고 다 먹고 왔어, 거의. 배불러. 밖에 걸으면서 라방하고 싶은데 잘안 터져서 안될것 같아요. 현남친 남우현, 전남친 김성규. 김성규가 시키는 초밥. 김성규가 왜 전남친이에요? 성규 형왜 전남친이에요? 편의점 가서 이것도 샀어요. 간만이다, 간만. 아직 캐리어도 안 풀었어. 캐리어도 아직 풀지도 않았어. 뭐가 들어갔나 볼까, 캐리어에? 캐리어가 좀, 잠깐만요. 그리고 뭐가 들어왔는지 좀 볼까요? 과연 이 가방 안에는 뭐가 들어왔는지. 아니 이게 왜 들어있지? 이걸 끊기 위해서 사실. 자, 이제 캐리어에서 우리 자기를 꺼내볼까? 어서 나와. 어서 나와. 나오란 말이야. 어디 있는 거야? 왜 안 들어왔어? 왜 안 들어왔어, 캐리어에? 아니, 왜 안 들어왔냐고, 캐리어에. 침대도 두 개란 말이야. 일부러 두개 잡았는데. 까비.
어? 이거 돼지 코가 없네? 이거 안 맞는다. 큰일 났다. 달라. 이렇게 하면 좀 더 밝아지네. 보자. 보통 호텔에서 빌려줘. 아, 그치. 룸메이트 누구요? 룸메이트 너잖아, 너. 돼지코 안 챙겨간 사람 처음 본 바보. 안 챙겨도 호텔에서 다 주거든. 미안하지만. 흥. 오늘 완전 하이스쿨 러브온이세요. 하이스쿨 러브온이요. 하이스쿨 러브온 10년 전인데요. 머리가 좀 초딩 같긴 하네. 케이크와 함께 나가주세요. 저 성렬이 대사 아니야? 케이크와 함께 나가주시죠. 이거였나? 초딩까지는 아니고 대학생 히히. 내 심장이 너한테만 뛴다. 초딩 같아. 오빠 왜 혼자만 안 늙어요? 난 벌써 25인데. 벌써 25이에요. 저도 이제 20살 돼가지고. 고딩 축구부 부주장 같아. 축구부 주장 같아. 농구 신 드리블. 누나하고 불러봐. 뉴나 누나. 누나 뭐해? 누나 뭐 안 하면 나랑 전화할래? 누나랑 전화하고 싶은데. 캐리어에 우리 넣어간다면서요. 너가 안 들어왔잖아요. 내 캐리어 저기 있는데. 들어오라고 내가 신호 줬는데 안 들어왔잖아요. 너가 걸어라. 오빠 나랑 친구 먹어야겠는 걸. 나 21짜리인데 친구 하시던가요. 동생도 챙겨주라주. 챙겨주라주? 무슨 말이죠? 캐리어가 너무 작아요. 아 진짜 이 유죄인간. 왜죠? 피곤하네요. 아니 비행기만 타도 피곤해. 왜 이렇게 피곤하죠? 뭐 아무것도 안 했는데 피곤해요. 비행기에서 그냥 쉴 새 없이 잤어. 수화물 과도 초과로 추가 비용 낼까봐. 괜찮아. 추가 비용 뭐 얼마나 한다고. 그 정도는 뭐. 추가 비용 뭐 얼마든지 내줄 수 있지. 캐리어에나 들어갈 수만 있다면. 편의점 먹방 찍어줘. 내일 공연이라서 좀 참을게요.
아까 초밥 너무 많이 먹어서 지금 턱선이 좀 없어진 것 같아. 이게 좀 없어졌어. 주물러 줘야 돼. 오빠 우리 13살에 만났는데 벌써 26살이야. 다이 새끼 턱선에 이미 베이면서 들어왔는데 아 밥은 먹었어요? 다들? 그럼 그냥 비행기표 사주면 안 돼? 비행기표 사줄게. 원래? 비행기를 사줄까? 비행기는 못 사고 마일리지 있다. 마일리지 내 거 마일리지로 타고 와. 그러려면은 가족이 돼야 되는데 내 거 마일리지 이용하려면 일단 가족이 먼저 돼야 될 것 같은데 근데 마일리지 많아가지고 마일리지 하나도 안 썼어. 어디 놀러 간 적이 없어서. 집도 사줘. 결혼하자. 장기씨야 결혼하자. 주식하는 사람인데요. 주식한다고요? 반갑습니다. 주식을 하신다고 라고라 고라파도 갑자기 자기야 집은 내가 살 테니까 오빠 몸만 와. 오. 응? 자기야 집은 내가 쉴 테니까 오빠 몸만 와. 에코프로 샀니? 에코프로 샀으면 와 얼마야 그게? 와 한 100배 올랐던데요 그죠? 입절 손절 이러고 있네. 나무현 바보. 응, 네가 더 바보. 응, 네가 훨씬 더 바보. 응, 너 아호. 응, 아나타가 못 더 빠가. 응 아님. 응, 아나타가 못 더 빠가. 응, 나 바보 아님. 응 초등학생 아니야. 아닌데 잼민이 아닌데 밥 먹었어? 내일 공연인데 이제 일본에서 한국에서 공연하고 일본 공연하고 다음 주엔 대만 가고 마카오 가고 재밌겠지. 밥 왜 안 먹었어? 라방 끝나고 잘 거야? 응, 일단 좀 씻고 싶어서 씻으려고. 반신욕하고 자려고요. 배가 너무 부르니까 잠이 너무 와요. 배가 너무 부른데 저 메론빵은 좀 먹어보고 싶긴 하다. 오랜만에
메론빵 아까 보여줬는데. 오빠 지금 입고 있는 티 유니폼 같은 티 완전 잘 어울린다. 그쵸? 이거 이쁘죠? 아니 이거 너무 이뻐서 바로 구매했어. 해외 직구로 바로 구매했습니다. 바로 선민수 했어요. 바로. 손민수가 근데 무슨 뜻이에요? 손... 손민수?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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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이 뭐지? 아, 따라서 하고 싶다는 뜻이야? 몇 살 어디 사는 누구 민수시죠? 아, 치인트 캐릭터 이름? 드라마 캐릭터 이름이요? 드라마 캐릭터 이름이요. 아, 줄임말이 아니야. 아, 미안합니다. 손민수, 따라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 진짜 사람 이름이었구나. 민수씨. 현민수. 현민수 좋네. 아, 이거 여기 보면 이거 슈프림 티셔츠입니다. 제가 이거랑 검은 색깔 있고 하얀 색깔도 샀어요. 그래서 두 개 샀습니다. 검은색이랑 하얀색. 하얀색도 있어요. 하얀색은 이거에 카키가 있어. 제 다음에 입고 어디 어딘가 입고 어딘가 가지 않을까. 이뻐서 샀어요. 깔별로 하얀색도 이쁘길래 그래서 하얀색도 샀어. 반지 보냐고? 반지 이거지. 이거 내가 만든 반지. 반지 이거 너무 이뻐서 이거 애정하고 있습니다. 이거랑 이거 팔찌 너무 이뻐서 아끼는 것들. 이거 안 끊어줘야 되는데. 아니 이게 한번 끊어줬어서 주고 이거랑 목걸이랑 목걸이도 한번 끊어줘서 구할 수가 없어요. 아니 새로 그 구할 수가 없어서. 누가 파시면 당근에 좀 올려주세요. 미개봉 삽니다. 미개봉. 남은 목걸이 미개봉 삽니다. 진짜 구할 수가 없어요 이제. 와, 이거는 제가 집에 새 거 좀 여러 개 있어요. 쟁여놓은 게 있어서. 이것도 근데 호수가 안 맞긴 하는데 제시요 이러고 있네. 10억에 팔게요 이러고 있네. 새로 하나 또 만들어. 당근하면 볼 수 있는 거지. 미개봉 풀박스로. 이게 너무 이뻐. 이거 진짜 너무 이쁘지 않아요? 반지? 0208 숫자 매겨가지고 여긴 W 있고. 너무 이쁘죠? 사람들이 명품 반지인 줄 알아요. 명품이긴 하지. 내가 만들었으니까. 이것도 이쁘고 팔찌. 지금 낀 거는 몇 호야? 이거 몇 호지? 잠시만요. 이거 어떻게 보지? 호수 안에 있나? 호수는 안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이거 호수로 제가 10인가? 14인가? 10, 14, 15, 16 중에 하나일 거예요. 15인가? 이거는 좀 작게 나와서 딱 맞아. 근데 여기 진짜 케이스는 진지게 버렸어요. 모르겠네. 정확히 모르겠어요. 어떤지 아무튼. 아, 이제 씻으러 갈게요. 이제 씻고 반신욕 좀 하고 자려고요. 빨리 자요. 빨리 자. 지금 자기 근데 좀 이르긴 하네. 9시밖에 안 됐네. 일단 좀 씻고 올게. 너는 씻고 잘 준비하고 프롬으로 사진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